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까르보 불닭과 시장통닭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난번 생방에서 불닭과 까르보 불닭 그리고 시장통닭을 먹었었는데요, 까르보 불닭과 시장통닭을 먹을 때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은 그냥 불닭이랑 먹을 때도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까르보 불닭과 시장통닭을 먹으니까 그것보다 두 배는 더 맛있는 거 있죠? 그래서 이 맛을 여러분들께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시장통닭, 항상 가마치에서 시켜 먹다가 오늘은 동네 있는 다른 치킨집에서 주문을 해봤습니다. 다리 쪽을 살펴보니까 튀김옷이 엄청 얇아 보이는 게 지난 가마치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, 이따가 먹어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까르보 불닭은 봉지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지난 생방 때 여러분들은 거의 컵라면으로 드신다고 해서 진짜 신기했는데요, 오늘 제가 왜 봉지라면으로 먹어야 되는지 완전 FM으로 조리를 해서 색깔도 진하고 제대로 꾸덕꾸덕하게 볶은 다음 파슬리까지 솔솔 뿌려서 만들어 봤습니다. 진짜 먹음직스럽죠? 아 참, 그리고 치킨집에서 고추튀김을 팔길래 함께 주문해 봤어요. 과연 어떤 맛일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고추튀김 먼저.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. 그 고추의 향이 싹 나는데 그 안에 약간 동그랑땡처럼 고기와 막 두부 같은 그런 게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너무 맛있는데? 아니 이거랑 먹어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. 와, 이거다. 너무 맛있다. 여기는 튀김옷이 진짜 얇아요. 약간 거의 껍질과 튀김옷이 혼연일체가 된 것 같은, 껍질인데 튀김옷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얇게 발라져 있어서 이렇게 딱 뜯어서 여기 닭가슴살이 엄청 촉촉한 것 같은데? 여기는 염지가 좀 짭짤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색다른 맛이네요. 여기 보면 안쪽 뼈가 있거든요. 요거를 또 빼주면은 먹기가 더 편합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먹듯이 앙 먹을 수 있는 겨.
짠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까르보 불닭과 시장통닭 먹어봤는데요. 야, 이거는 뭐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네요. 어떻게 이렇게 딱 간편하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축복이지 않나요? 여러분들도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